들어왔었어요. 도와주세요. 예. 지금 이렇게 돼서 하시면 너무 불편하세요.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. 예. 우리 영감이 아파가지고 돈도 따지고 화장실에 가셨어요. 아, 예, 예. 너무 그냥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. 예. 불편한 것도 아닌지 우리 그저 돈만 주고 얼른 그저 나가서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잘 살게 해줘요. 우리 영감님 아파가지고 저 돈 놓고 속상해 죽겠어. 아, 눈물 나. 이렇다는 소식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. 맨날 어떻게 뭐 연수원에서 회관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. 너무 힘들어요. 예, 죄송합니다. 네. 할머니들이 지금 몇 분이나 병원으로 지금 실려가고 또 오시기를 반복적으로 그 목소리가 그거 봐요. 감기가 한 달이 넘게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. 저 방에 계시는 저 머리 하얀 노인네들 집에 못 가시고 계시는 분들 저분들이 이재민이 제일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추경 예산이 잡힌 게 이재민 건 거의 없어요. 네, 없습니다. 제일 먼저 우선은 사람이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. 우리 사람들 지금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? 병원에 계신 분이 몇 분이냐고. 일단 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복구 작업도 다 중요하지만 이재민이 들어갈 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무슨 집 복구하려고 1,300만 원 주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? 정말 이 잿더미 위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빚더미 위에 앉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희가 빚더미 위에 앉지 않으시도록 좀 주택 복구비를 실질적으로 좀 하자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네. 네,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.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. 이 가슴 누가 아시겠습니까, 의원님? 아, 진짜 너무 마음 아픕니다. 오면서 며칠. 우리는 대통령, 장관님, 시장님 오셔서 다 해준다는 바람에 많이 편안하게 믿고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 대표님. 네. 열심히 하십시오. 예. 이번에 저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에. 우리 PM인가? 이제 저 장현주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민도 우리도 국민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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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은 한전 수사 즉각 발표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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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엄정함을 여기까지 강력히 체크한다.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네요. 정말 우리가 여당이면 팍 드리겠다고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일터, 집터로 돌아가실 수 있는 거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. 정부가 예비비 있는데요. 1조 8천억 원이란 예비비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돈을 지금 안 쓰고 있어요. 안 쓰고 자꾸 추경하자 그러면서 추경 예산 저희가 들여다보니까요.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지금 망친 경제 그거 살리겠다고 무슨 또 일자리 예산만 해놨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돈 갖다가 이 속초고성에 진짜 피해 보신 분들 거기다 먼저 쓰자. 여기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펜션 하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에. 우리 그런 분들 정말 실질적으로 좀 우리 지원금, 경영안정지원금 같은 거 좀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뭐 현금으로 물 뿌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밑빠진 거에 물 붓는 거 하지 말고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분들한테 돈 드리도록 그렇게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